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젠 페달스에서 제작이 되는 루시 드리머 드라이브 페달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 페달스의 루시 드리머는 오늘날 기타 마스터들이 원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드라이 웻 믹스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예전에 원플러의 어떤 제품이었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드라이브 사운드는 드라이브 사운드로 나가고 클린 사운드 아 블렌드 기능이 있는 네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버드라이브 회로는 매우 역동적인 진공관 앰프 브레이크업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게인과 넓은 스펙트럼을 제공하여 연주자의 작은 뉘앙스도 완벽하게 살려주며 쉽게 화음을 만들어내면서도 명료한 해상도를 유지하는 페달입니다. 더 많은 로우엔드가 연출되도록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설계되었으며 시크릿 칩이라 명명된 칩을 사용하여 이렇게 적혀있어요. 시크릿 칩. 뭔가 이 실제로 이 젠페달스에서 개발한 칩인지 아니면 원래 있는 건데 이름을 숨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크릿 칩이라고 명명된 칩을 사용하여 클래시컬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클린 시그널과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하여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루시 드리머와 함께 사운드 팔레트를 넓히고 페달보드의 공간을 최소화하여 연주자의 사운드를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해주는 페달이라고 합니다. 제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뤄봐야 될 노브가 바로 이 믹스 노브일 것 같아요. 요거를 네. 저희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화시키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붓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믹스 클린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터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바이패스, 이펙터를 온오프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하이 게인 스테이지 풋 스위치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시그널 레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하이 게인을 연출을 한다고 하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약간 네. 좀 뒤로 가는 레벨을 좀 높여볼까요? 네. 이게 지금 드라이 시그널이랑 게인 시그널 같이 나는 반반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은 게인량을 높여볼게요. 네. 이게 뭔가 아까 칠 때 녹음할 때 약간 레이턴시 걸린 느낌이 좀 나요. 네. 상태에서 믹스 노브를 일단 한번 네. 이제 제가 치는 것 같아요. 약간 가운데 놓으면 그러면 약간 더블링 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치면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느낌 이상해요. 되게
뭔가 약간 녹음할 때 네. 그 이제 레이턴시 생겨서 살짝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뭐 이상하네요. 근데 소리는 재밌긴 하네요. 자, 요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뭐냐면은 완전히 드라이 시그널 사운드를 네, 꺼볼게요. 네. 다시 한번 켜봐주시겠어요? 약간 변화 펌프감이 반으로 뭐 약간 약간 잠깐 쳐보실래요 또 이번에도? 뭐 약간 그런 느낌인가? 트램폴린 위에서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인가요? 전 잘 모르니까 코드 칠 때는 못 느끼겠는데 솔로 할 때 살짝 근데 약간 저는 레이턴시라는 느낌보다 제가 기타 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또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약간 이렇게 묘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네요. 느낌이 좀 특이해요. 이거 여러분 직접 오셔서 쳐보셔야 아실 것 같아요. 톤을 좀 줄여볼게요. 사운드는 약간 팬더 앰프 게인 사운드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저희가 하이 게인 스테이지 앰프 스위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하이 게인 앰프 스위치를 키니까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지? 튜브 드리머? 예, 튜브 드리머는 좀 비슷해. 저음도 풍부하고요. 드라이브로 완전히 꺾어서 치는 게 수월하다는 얘기시잖아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특이해요. 느낌이 좀 드라이브로 있어요. 드라이브로 다 한 소스 이제 제가 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시 중간으로 해볼까요? 네.
재밌어요. 근데 근데 이거 이런 거는 좀 유리할 것 같아. 이런 거. 이제 코드 치는 거는 또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이 상태랑 레벨감이 또 그렇죠. 이게 또 생겨. 네네네. 레벨 차가 생겨. 그러니까 이제 뭐 확실히 정하시고 쳐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이게 그 코드를 긁을 때는 믹스를 중간에 두는 게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넓은 좀 풍성한 사운드를 네. 이제 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솔로를 할 때는 이제 저처럼 이런 류의 페달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좀 약간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도 또한 또 풍부함을 줄 수 있는 느낌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래도 이제 뭐 사실 본질적으로 그 기타 솔로를 쳤을 때 치는 사람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라이브 때에 이게 플레이 때 과연 좋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긴 해.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없던 저기 팔레인 거죠. 약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근데 확실한 거는 좀 칠 때 좀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이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이로켓 오디오의 드라이브들에 이런 시스템들이 종종 있었어요. 뭐냐면은 클린 사운드를 밑에 깔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드라이브 사운드만 할 것이냐를 믹스 노브를 이용을 해서 노브 이름은 달랐던 것 같지만은 이런 시스템들이 적용이 됐었는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 안 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조금 약간 독특한. 약간 좀 시간차를 그러면은 줬나? 저는 생긴 건 이렇게 술고래 같이 생겼지만 술을 못 마셔요. 체질상 체질상 술을 못 마시는데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술 마시지 않고서도 술 취한 듯한 연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요? 이런 느낌이랄까.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풍성하고. 네네, 풍성해요. 정말 그 양질의 앰프에서 들었던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레스폰 사운드 한번만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다 재기타입니다. 네. 그 이게 희한하다니까. 그래요? 이게. 뭐 희한해요 이게. 레스폴로 치니까 또 클린 톤이 먼저 나오고 드라이브 톤이 좀 뒤에 따라오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상해. 이거 이상해. 이거 험버커 레스폴로 오니까 키가 확 나네. 이게 개인은 이러면 이제 제가 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믹스 중간에 해볼까요?
딜레이라도 잘못 걸면 진짜 이상한 연주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딜레이 좀 걸어볼게요. 이상해. 그렇습니다. 조금 독특한. 그러니까 의도 이 젠페달스에서 의도한 건 아니겠죠. 왜냐면은 연주를 하면서 환각을 맛봐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술 취한 느낌으로 연주를 해봐라 이렇게 던진 건 아닐 텐데.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클린 사운드랑 드라이브 사운드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코드워크를 했을 때. 뭔가 정말 풍성해지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요 페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한번 꼭 방문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는 괜찮은데 하시면 사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총 씨 먼저 루시 드리머에 대한 한 줄평. 네, 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알라라. 제가 지금 혀까지 꼬였네요. 다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놈 더 있다. 아, 나는 그 한준평이 더 좋은데? 얼얼러,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거는 제가 혀가 꼬여서 그런 건데, 저는 한 놈 더 있다. 일단 둘 중에 둘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치다가 약간 혀도 꼬였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솔직히 코드 긁었을 때는, 괜찮아. 그리고 싱글 픽업의 때는 괜찮아. 근데 뭐 사실 레스폴에서 지금 정확하게 또 비율은 설정하진 않았으니까는 뭐 그거는 좀 잠깐 제껴주더라도 근데 솔로 할 때는 이 믹스를 사용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시간차가 생긴다고 느껴져 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뭐 녹음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그 레이턴시 좀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느껴버리니까 그게 또 맛이라면 맛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맛인가요? 맛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나버리니까 저는 믹스를 활용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풍성한 이제 코드 사운드가 필요할 때는 이걸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사람을 꿈꾸게 하는 드라이브다. 라고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죠. 이 꿈 꾸고 있다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매장 오셔서 좋은 꿈이었구나 악몽이었구나는 직접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7.5 8.0 네네. 네, 약간 아쉬운 점수. 네네. 젠페달스 치고는 아쉬운 점수. 네. 모르겠어요. 이제 은총 씨께서 이상하다 계속 연주하시는 내내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운드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연주하는 감이 그렇죠. 느낌이 이상하다. 근데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근데 아이디어도 좋고 활용도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8.0 드린 거는 궁극적인 드라이브 톤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다, 뭐 독특하다를 안고 가면서 드라이브 톤이 좀 더 확 가는 느낌이 오면은 좋았을 텐데 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이제 튜브 드리머에 있는 이제 그 어떠한 톤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본적으로 이제 곡에 이거는 개인 취향적인 발언입니다만은 톤을 좀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 이제 EQ 때가 좀 쏟아지게 나오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Q 폭을 좀 넓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 종류면은 더 깎아도 그 하이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 개인적 기준에서는 하이가 너무 세게 나는 드라이브 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따뜻한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으로 또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루시 드리머 슈프림이라고 해서 큰 사이즈로 또 나와요. 그것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이 뭐라면 뭐냐면 젠페달스에서 제작이 되는 페달들이 보통 이게 듀얼 페달 이렇게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얘보다 좀 작거든요. 튜브 드리머 같은 경우는 좀 작게 나오는데 얘는 크기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젠페달스에서 좀 어정쩡하게 발을 담근 느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쉬움을 안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 약속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머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